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특수각. 특수각은 뭐냐? 30도, 45도, 60도. 이게 특수각이지. 이제 특수각이 주어지면 주어진 변과 구하려는 변에 대한 삼각비를 이용하여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0도다. 이게 특수각이잖냐? 그러면 주어진 변이 4고 구하려는 주어진 변이 4다. 이게 빗변이네. 구하는 변이 x다. 높이지 높이. 높이. 그러면은 빗변과 높이의 관계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30도로 푼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인 30도는 4분의 x잖아. 그러니까 4, 사인 30도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x는 2. 이렇게 푼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거도 이거는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게 빗변, 구하는 게 밑변이네. 그러면 빗변과 밑변의 관계는 코사인이다. 그래서 코사인 30으로 푸는 거야. 그 코사인 30은 그러면 4분의 x가 되는 거지. 4분의 x. 코사인 x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x는 2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근데 이거 이제 공부 조금 잘하는 학생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할 거야. 뭐냐면은 이게 30도면은 1대 루트 3대 2. 이걸로 풀어도 돼. 이걸로. 오른쪽도 마찬가지. 1대 루트 3대 2. 이걸로 풀어도 돼. 그래서 길이의 비루. 풀어 상관없다. 상관없다. 사실 이게 더 편해. 특수한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푸는 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사실 더 편하다. 문제 보자. 21번. 다음 그림에서 x, y 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거는, 오, 야, 이거 30도네, 30도. 30도. 특수각이지, 특수각. 그러니까 이 특수각의 삼각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냐. 특수각 삼각비. 그럼 먼저 x, 이건 알려준 게 여기 저기 높이네, 높이. X부터 구하자, X. X는 빗변이지. 빗변. 그러면은, 빗변과 높이의 관계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지. 빗변분의 높이로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사인이지, 사인. 사인 30이잖아. 사인 30. 그러니까 사인 30은 뭐가 되냐? X분의 2네. X분의 2. 사인 30은 뭐지? 사인, 이거 뭐 되었냐?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 x는 얼마? x는 4가 돼, 그래서. 자, 그래서 x는 4. 그래서 x는 4다. x는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y 구하자, y.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구하냐, y. y는 밑변이잖아, 밑변.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관계로 푸는 거야. 밑변 높이가. 그럼 뭐 탄젠트는 탄젠트. 탄젠트에서 탄젠트 30으로 푸는 거지.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분은 밑변분의 높이거든. 밑변분의 높이. 따라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y분의 2가 되는 거야. y분의 2. y분의. 탄젠트 30은 얼마지? 이거 외워야 된다. 탄젠트 30. 루트 3분의 1. 3분의 1. 이건 유리화 안 하는 게 문제 풀기 더 편하지.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y는 2루트 3. 그래서 y는 2루트 3이다. y는 2루트 3. 그래서 x는 4, y는 2루트 3. 가로 2번 보자. 가로 2번은 이것도 특수각이네. 이 특수각이 중요해. 45도. 45도. 특수각이니까 여기가 이제 6. 이 빗변이네. X부터 구하자. X는 빗변. 그러면은 빗변과 밑변의 관계는 뭘로 푸냐? 코사인이다. 코사인. 그래서 X는 이 코사인 45도로 푸는 거야.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뭔데? 그러면 6분의 코사인이니까 6분의 X가 되는 거지. 6분의 x,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2x는 6 루트 2.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3 루트 2다. 그래서 x는 3 루트 2가 나오고 x 3 루트 2. 야, 근데 이거 y를 그 y를 구하려면 이제 사인으로 구해야 돼. 사인? 야, 구할 필요 없지. 왜냐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 아니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사각형이잖아. 요비리 요변의 길이 같다고 이등변이. 그러니까 y는 3루트 2야. y는 이거 굳이 뭐또 사인으로 풀 필요 없지. y는 3루트 2. 그냥 이렇게 풀자. 이렇게 풀자 이거. 야, 사실 이런 문제 있으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안 풀어.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지. 1대 1대 루트 2. 이걸로 풀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풀지. x 대 6은 x 대 6은 1대 루트 이걸로 풀지. x 대 6은 1대 루트 2. 이게 더 편해 사실. 지금 뭐 삼각비 배우니까 이걸로 푸는데. 22번. 22번 다음 그림에서 xy 값을 각각 구하여라. xy가 x부터 보자. x는 요걸로 풀면 되겠다. 요 직각삼각형. 그치? 요거. 아, 여기 45도 나왔네. 특수한 직각삼각형. 그 삼각비가 나오잖아. 삼각비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4루트 2. 구해야 되는 게 s. 그러면 이제 빗변이고 높이잖냐. 그럼 빗변과 높이의 관계 사인이다, 사인. 그래서 이건 뭘로 푸냐? 사인 45로 푸는 거야, 사인 45도. 그럼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4루트 2분의 x. 따라서 이건 뭐냐? 저기 뭐야?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지. 이건 유리화 안 하는 게더 낫겠다. 루트 2분의. 그러면 양변에 루트 2, 루트 2 나눠줘. 나눠줘. 그럼 4분의 x는 1이네. x는 얼마? x는 4지, 4. 아, 그래서 x가 4다. x는 이제 쉽게 나왔어. x는 4. 4가 나왔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y 구하자, y. 그럼 y는 요걸로 풀면 되겠네, 요거. 아, y 이걸로 풀면 된다. y. 그러면은 이거 30도. 나왔다. 이게 특수가. 30도. 그러면 이제 y는 빗변이고, 이거 빗변. 이게 높이지, 높이. 높이. 기준이 되는 각의 대변이니까, 높이. 따라서, 빗변과 높이의 관계로 풀면 돼. 그 빗변과 높이의 관계는 뭐냐? 사인. 그치, 이것도 사인이지. 그래서 이건 뭐, 사인 30이네.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빗변분 높이니까 y분의 4가 되는 거야. y분의 4. 그 사인 30은 얼마냐? 사인 30. 이거는 암기해야지. 사인 30. 2분의 1이야. 사인 30 2분의 1. 그 y는 얼마? y는 8이네. 그래서 x는 4. y는 8이 된다. y는 8. 가로 2번. 가로 2번. x는 이걸로 풀면 되겠다. 이거 x. 그치? x. 여기 특수각 나왔네. 30도. 그러면 여기서 x는 빗변이고 3은 높이고 그래서 이거는 빗변과 높이가 사인으로 푼다. 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이게 되는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x분의 3이 되는 거야. x분의 3. x분의 3. 이게 뭐다? 2분의 1이지. 사인 30은 2분의 1이잖아. 이건 이제 암기해야지. 아니면 삼각형 그리든지. 30도짜리 삼각형 그리든지. 그러면 x는 얼마냐? x는 6이네. 아, x는 6이야. x는 6. 6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답 필요 없다. x는 6.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y. y는 요걸로 풀면 되겠다. 요거.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그래서 특수하게 나와야지. 30도. 30도. 특수가. y. 그럼 이제 y는 요거 기준이 되는 각의 대변이니까 y는 이게 높이가 돼. 높이. 이건 빗변. 3은 밑변이지. 밑변. 따라서, 아, 이거 참, 지우면 안 되지. 따라서, y는 뭘로 구하냐면은, 요두 개로 풀어야겠다, 요두 개. 3을 알렸잖아, 3을. 그러니까 높이와 밑변의 관계. 높이와 밑변의 관계로 푸는 거야. 그럼 높이와 밑변의 관계는 뭐지? 탄젠트지, 탄젠트.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니까, 빗변이 안 들어가면 탄젠트야.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푸냐? 탄젠트 30이었지? 탄젠트 30으로 푸는 거야, 탄젠트 30. 탄젠트 30은 밑변분의 높이라고. 밑변분의 높이. 그니까, 3분의 y야. 탄젠트 30은 3분의 y라고. 그럼 탄젠트 30은 얼마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아, 이거는 저기 유리화하자. 3분의 루트 3. 이게 편하겠다. 3분의 루트 3. 그냥 y는 루트 3이네. y는 루트 3. 그 답이 x는 6, y는 루트 3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 x. 아, x는 요걸로 풀어야겠다, 요거. 아, 이거. 이거 하고 60도 있네, 60도. 60도. 그러면은 60도 이제 특수각 나왔고. 특수각. 그럼 여기 이제 요게 높이가 되겠네. 기준이 되는 각의 대변. 요게 이제 높이야, 높이. 높이가 되는 거고. 그럼 제일 긴게 이제 빗변. 빗변. 나머지가 이제 밑변. 그러면은 알려주고 있는 게 4잖냐, 4. 구해야 되는 게 x, 높이.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관계네. 밑변과 높이의 관계. 그 밑변과 높이의 관계는 뭐지? 탄젠트지, 탄젠트.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60도로 푸는 거야. 탄젠트 60. 그 탄젠트 60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 높이니까 4분의 x가 되는 4분의 x.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x. 탄젠트 60은 뭐지? 이제 외워야지. 탄젠트 x는 루트 3이다. 루트 3. 따라서 x는 4루트 3. x 값 나왔네. x는 4루트 3이다. 그러면 이제 x 값 나왔고, x는 4루트 3. y는, 야, 이게 y는, 이거잖냐, 이거. y. 요 직각삼각형으로 이제 y를 45도 특수각 나왔고,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지. 45, 45.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피로 풀지 마. 그냥 y는 4루트 3이야. 4루트 3. 이렇게 풀면 되지. 이걸 굳이 뭐 탄젠트 막풀 필요 있냐?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로 4번 x 보자. x. x. 오, x 여기 있네. 요거지, 요거. 60도. 특수한, 특수각이네, 특수각.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60도의 대변이니까 높이 높여야 되고 요 빗변이 되는 거고 밑변 되는 거지 밑변. 그러면은 지금 높이와 밑변의 관계네. 높이와 밑변의 관계. 그럼 높이와 그럼 밑변의 밑변과 높이지. 탄젠트지 탄젠트. 높이와 밑변의 관계는 탄젠트다. 그럼 탄젠트 60이야. 탄젠트 60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러니까 2분의 x가 돼. 2분의 x. 탄젠트 x는 뭐지? 아,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는 루트 3. 루트 3. 따라서 x는 뭐가 되냐? x는 2루트 3이 돼. x는 아, 그래서 x 값은 x는 2루트 3이다. 2루트 3. 아, 그럼 x가 나왔고 x는 2루트 3. 그 다음 y는 어떻게 구하냐? y는 이걸로 구하는 거야, 이거. 요거. y.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30도 특수하게 30도나 30도. 30도면은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높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빗변이고 밑변이지. 그러면은 요게 요걸로 푸는 거네, 요거. 아, 저기 알려주고 있는 게 높이고 구해야 되는 게 밑변이지. 밑변. 그러면 밑변과 높이의 관계. 이것도 탄젠트네. 탄젠트. 빗변이 없잖아. 빗변 없으면 탄젠트야. 이건 탄젠트 30으로 푼다. 탄젠트 30. 탄젠트 30도로 푸는 거지. 그 탄젠트 30은 밑변분 높이니까 y분의 2루트 3. y분의 2루트 3이다. 탄젠트 30은 뭐지?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3분의 1. 따라서 y는 얼마냐? y는 6이 되네. 6. 그치?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y는 6이다. 그래서 x는 2루트 3, y는 6이 된다. 23번. 오른쪽 그림은 직선 x-y 플러스 3은 0의 그래프이다.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의 크기를 각 a라고 할 때, 각 a가 여기네.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를 번 직선 x-y 플러스 3분의 0의 기울기 구하라. 이거 그 1차함수인데 기울기 구하려면 일단 1차함수의 그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이거 2항에. 그럼 가로 1번 푸는 거다. 가로 1번. 그럼 2항하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그 y는 뭐가 되냐? y는 x 플러스 3이네. 야, 그럼 기울기 1이네. 그렇지. 기울기는 x의 계수야. 1이야. 1. 1 곱하기 x잖아. 기울기 1이다. 가로 2번. 탄젠트 a 값을 구하라. 가로 2번. 탄젠트 a. 탄젠트 a는 뭐냐면은, 탄젠트 a는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왔지 않냐? 직각삼각형.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야.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밑변분의 높이. 그럼 요 1차함수에서 밑변분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돼. 즉 탄젠트 a는 뭐가 되냐면은 기울기랑 같아져. 기울기랑. 이게 중요해. 이거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 a라고 할때 탄젠트 a는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탄젠트 a는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1. 탄젠트 a는 1이다. 1. 가로 3번.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탄젠트 a가 1인데 그러면 얼마일 때 탄젠트 1이 나오냐? 45도일 때지. 45도. 45도. 45도일 때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a는 몇 도? 45도다. 40. 그러니까 밑변하고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 이거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45도 되는 거야. 45도. 45도다. 24번. 다음 그림에서 xy 값을 각각 구하여라. x 구하자, x. 아, x는 요 삼각형으로 하면 안 나오지? 일단 변환 하나는 나와야 이제 풀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삼각형으로 하면 안 되고, x를 구하려면은 이 삼각형으로 된다, 이 삼각형. 이걸로 풀면 된다. 여기 45도 특수항 나왔잖아. 그러면 특수항 나왔으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풀수 있어. 한 변의 길이. 이거 빗변이고, 이게 높이네. 그럼 빗변과 높이의 관계, 사인이다. 사인. 그래서, 사인 45도로 풀 수가 있다고. 사인 45도. 그럼 사인 45도니까, 사인 45도는 요거지.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5 루트 2분의 x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45도는 뭐야? 루트 2분의 1. 이건 유리화 안 하는 게더 편하겠다. 루트 2분의 1. 그러면 루트 2 루트 약분 된다고. 그러면은 5분의 x는 1이니까 x는 얼마? 5. 그래서 x는 5라고. 그럼 x가 5 나왔고 x 얘가 5잖냐. 근데 y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제 y는 이제 요거 보면 되지. 요쪽 삼각형. 여기. 특수각 나왔네. 60도. 그러면은 요게 이제 빗변. 그다음에 요게 이제 높이 되는 거지. 높이. 기준이 되는 각의 대변이 높이야. 그럼 빗변과 높이의 관계. 이것도 사인이네. 빗변과 높이의 관계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60도로 푸는 거야. 사인 60도. 그래서 y는 사인 60으로 푼다. 그럼 사인 60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y분의 5가 돼. 아니, y분의 5. 그치? 빗변분의 높이. y분의 5다. 사인 60은 얼마지? 이건 이제 외워야지.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래서, 야, 이렇게 곱해야겠다.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루트 3y는 10. 10이다. 그럼 y는? 루트 3분의 10이지? 루트 3분의 10. 그 분모문제에다 루트 3을 곱해. 그럼 뭐가 되냐? 3분의 10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x는 5고, y는 3분의 10 루트 3이다. 가로 2번. 가로 2번은 그림을 딱 보니까 x가 여기 있는데 x가 있는데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답이 안 나오지. 한 변의 길이는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삼각형으로 푼다. 요 삼각형. 아, 특수항 나왔네. 60도. 여기 루트 2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높이고, 높이. 여기가 빗변, 밑변. 그럼 알려주고 있는 게 밑변이잖아. 밑변과 높이의 관계네. 그 빗변은 필요 없네. 밑변과 높이의 관계. 뭐냐? 탄젠트네, 탄젠트. 빗변이 빠져버리면 탄젠트야.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60으로 푸는 문제다. 탄젠트 60도. 그 탄젠트 60도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x. 루트 2분의 x. 그 탄젠트 60은 뭐가 돼? 탄젠트 60은 루트 3이잖아. 루트 3. 그 1분의 루트 3이지. 따라서 x는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x는 루트 6이 된다. x는. 그래서 x는 루트 6. 야,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x의 루트 6이 되면은 야, 이거 y는 삼각비로 풀 필요 없지. 왜냐? 이거 45도니까 이등변 사각형이 이등변 사각형. 이 길이 이 길이 같다고. 그러니까 y도 루트 6 되는 거지. 이거 굳이 이거 저기 그걸로 할 필요 없지. 삼각비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y 루트 6. 25번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B는 30도, 각 ADC는 60도이고 AB는 6일 때 BD의 길이 구하라. BD의 길이. 그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B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야 이거 빼면 되겠다. 그렇지? BC의 길이를 구해서 DC를 빼면 되겠네. 그러면은 먼저 BC부터 구하자, BC. BC. 그럼 BC를 구하려면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BC의 길이 구해, BC의 길이. 야, 저 특수화 30도. 그래서 BC 길이를 X로 잡자, X. 아니, X로 아니야, BD. 그냥 BD로 쓰자, BD. 아, BC, 참, BC. 자, BC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30도. 그게 빗변이잖아, 빗변. 빗변. 그 여기 밑변이라고, 밑변. 밑변. 그럼 빗변과 밑변의 관계니까, 코사인으로 풀어야 돼, 코사인.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30도로 푸는 문제야. 코사인 30도. 그 코사인 30, 코사인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그러니까 6분의 BC. 6분의. 코사인 30은 6분의 BC다. 코사인 30은 얼마지? 이건 이제 암기해야지. 뭐 삼각형 그리든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야, 그럼 BC 나왔네. BC. BC는 뭐가 되냐? 3루트 3이네, 3루트 3. BC는. 그래서, BC는 이제 3루트 3이야. BC. 그러니까 이 길이가, 아, 이게 나왔다. 그래서 요 길이가 3루트 3. 3루트 3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을 잡아가지고, 요 삼각형을 잡아서, 요거 D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요 삼각형을 잡았으면은 우리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 이 길이. 그래서 AC의 길이도 구해야 돼. A, B, C 가지고. A, B, C. 그래서, 일단 이거 구하기 전에, 요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도 구하자, AC의 길이. 이거 이 길이도 구해야 이제 그 60도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AC의 길이. 그럼 AC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높이네, 높이. 높이. 야, 그러면은 이거는 빗변하고 높이의 관계잖아. 빗변하고 높이. 그 빗변 높이의 관계는 사인이다. 사인. 그 사인 30도로 푸는 거야. 사인 30도. 이건 어떻게 푸냐? 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30은 뭐냐면은 빗변분의 높이야.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6분의 높이라고. 6분의 AC. 6분의 AC가 돼. 사인 30은 뭐냐? 사인 30. 사인 30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 AC는 얼마? AC는 3이 되는 거야. 3. AC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거야, 3. 야, 그러면 이제 이거 필요 없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3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로 D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DC의 길이. DC의 길이. 그럼 DC의 길이는 이거 밑변이잖아, 밑변. 높이고. 그러니까 DC는 뭘로 구하냐? 이건 60도 나왔으니까 탄젠트 60으로 풀어야 돼. 밑변하고 높이의 관계니까. 탄젠트 60. 야, 이제는 뭐냐? 탄젠트 60이다. 탄젠트 60도. 자, 탄젠트 60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DC분의 3이 되는 거야. DC분의 3.
20분의 3이다. 탄젠트 60은 얼마든지 암기해야지. 암기해야 된다. 탄젠트 60은 1분의 루트, 탄젠트 60은 루트 3. 루트 3이다. 탄젠트 60은 루트 3. 그러면은, 이건 1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거든. 따라서 루트 3 DC는 3이다. 3. 그러면은 양배를 루트 3으로 나눠. 루트 3으로 나누면은 루트 3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리화 시켜. 그럼 루트 3. 루트 3. 곱하면은 분모는 3이잖아. 3이잖아. 3. 그 약분 되네. 약분. 그럼 DC는 루트 3. 아, DC 나왔다. 이 얼마? 루트 3. 루트 3.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BD의 길이가 나왔네. BD의 길이. 그 BD의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지. 그러니까 3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니까 2 루트 3. 답이 그래서 2 루트 3이다. 2 루트 3. 25번 좀 중요 문제야. 중요 문제다. 열심히 하자.